광주를 위해 5.18을 위해 쓰러져간 이들의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는 광주 MBC 5.18 36주년 기획보도 시간. 오늘은 자식과 형제자매를 잃은 가족들의 삶을 생각해보겠는데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은 예외 없이 투사가 됐고 식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마성 모란공원에서 열린 용산참사 7주기 추모집회. 인권운동가 박내군 씨가 행사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건 28년 전 동생의 죽음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1988년 6월 6일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25살 박내전 씨가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새벽에 한 4시인가 5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주인집으로, 자취하는 주인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내전 죽었다가 분신해서 저거 분신했는데도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런 거죠. 엄청 당황스러웠군요. 박내군 소장은 2015년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 때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있었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온갖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 이런 식으로 쌓인 유죄 판결, 이른바 전과가 13개나 됩니다.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육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주는 거,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985년 9월 당시 경원대에서 광주 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송광영 씨. 대학생 아들의 죽음에 어머니 이호순 여사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모든 집회를 따라다니며 학생과 노동자들의 든든한 방패, 따뜻한 어머니가 되주었습니다. 결국 아들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된 이호순 여사. 그녀의 삶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꼭 닮았습니다. 송광영 어머니나 또 다른 어머니들도 만나보면 비슷비슷해요. 다 그렇게 학벌이 있거나 출신이 반듯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 때문에 눈이 떠졌어요. 그 무슨 눈이냐. 인간에 대한 눈이에요.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 가족을 잃은 슬픔만도 버거운데 수사기관의 뒷조사와 감시를 견뎌내야 하는 이중 삼중고로 유족들의 삶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저 형이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저도 한이 맺혔던 모양이요. 무슨 일만 그놈도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니 끝내는 그놈도 그냥 나중에 지구형 장례식 헌디 보고는 행방불명이라 버렸다. 광주를 위해 숨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못지않게 유족들의 삶을 보살피고 챙기는 일 또한 광주가 시작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